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령별 많이 쓰는 쇼핑 앱 탑5! 연령별로 어떤 앱을 많이 쓰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10대입니다. 5위 11번가, 4위 무신사, 3위 번개장터, 2위 지그재그, 1위 쿠팡. 다음은 20대입니다. 5위 티몬, 4위 지그재그, 3위 11번가, 2위 위메프, 1위 쿠팡. 10대 이어서 20대도 쿠팡이 1위네요. 부동의 1위군. 다음은 30대입니다. 5위 티몬, 4위 지마켓, 3위 위메프, 2위 11번가, 1위 쿠팡. 또 1위네요. 네. 40대입니다. 5위 티몬, 4위 지마켓, 3위 위메프, 2위 11번가, 1위 1위는 쿠팡. 11번가랑 쿠팡을 많이 쓰시네요. 모든 연령대가. 그러니. 다음은 50대입니다. 5위 옥션, 4위 지마켓, 3위 홈앤쇼핑.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엄마 핸드폰에 있어요. 아, 그래요? 홈쇼핑이 있어요. 쇼핑 홈쇼핑 TV로 홈쇼핑을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앱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2위 11번가, 1위 쿠팡. 쿠팡이 또 1위네요. 다음은 60대입니다. 5위 위메프, 4위 당근 마켓. 당근. 당근 3개네요. 3위 홈앤쇼핑, 2위 11번가, 1위 쿠팡. 쿠팡이 정말 전 세대를 그러니까요. 다 섭렵했네요. 제 인식에는 쿠팡이 새벽 배송,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네.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맞죠? 네, 정말 빨라요. 지금까지 연령대별로 자주 쓰는 쇼핑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사용을 해본 앱도 있고 아직 사용을 미처 못해본 앱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쓴다고 하니까 제가 안 써본 앱은 한번 찾아서 써봐야겠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